시험에서 떨어졌나 봐. 아니 시험이 다 그렇잖아. 누가 붙으면은 누군가는 떨어지는 건데. 아니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말이야. 아유 참. 이번은 더. 아유 그 걱정 말아요. 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니까. 아 그리고 이 방에 사는 사람은 방 안에서 목을 맸어 목을. 그래도 여기가 나름 명당이라고 명당. 아 씨발 좀만 더 가면 된다고. 좀도 사람이 없으면 재재가 처 만난다. 아 뭐야 어떡하노. 오 씨발 저린 존다. 이 자식들 너 몇 마냐. 사람이야 이 자식들. 아이고 상태가 좀 어떤가요? 담당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소 두 달 이상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아니 이사장님께서 나같이 스마트하고 젊은 교감을 영입하셨을 때는 이 학교를 뭔가 좀 프레쉬하게 좀 운영하려는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진 선생님 아니 그 등치에 그딴 애들 하나 못 막습니까? 체육 선생님? 대학 때 전공이 뭐였어요? 그렇죠. 무용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비녀 있어가지고 제가. 내가 그놈들 진지하게 퇴학시키자 그랬죠. 그때 퇴학시켰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 압수했다고 그 정도인데 퇴학시켰으면 칼 들고 찾아갔겠죠. 뭐요? 송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송인지 선생님? 네. 그럼 뭐 애인이라도 하나 만들어봐요. 그렇게 삐딱하게만 사시지 마시고. 경호부장 선생님? 네. 어쩌실 거예요? 병원에 누워계신 선생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고요? 그놈들 졸업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학시키지 말자면서요. 뭐래더라? 선생은 학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포기하면 안 되고 선생은 포기해도 됩니까? 기간제 교사 공부하시죠. 아니 계약이 코앞인데 구해집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교무부장 선생님이 다 책임지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교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퇴학입니다. 이 썩은 충치 같은 새끼들은요 제때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그냥. 안 그러면 이빨 다 썩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근데 지금 기관제 교사가
줄까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더구나 박생반이면 3단씩 사잖아요. 3학년 4반이면 그 문제아들 모아놓은 반이죠? 김한재 쌤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허영지 쌤이 맡으면 되겠네. 제가 왜요? 전 이미 반 있잖아요. 지 선생님! 지 선생님이 맡으시는 거 어때요? 아무래도 남자 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요? 아니 3학년은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체육 선생이 3학년을 맡는 거 아무래도 좀... 아 그리고 제가 또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놀라고 그럼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아 캄다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저씨 얌전히 보내줄 때 그냥 가요. 아니 뭐 불만 있으신가? 불만 있으면 담배 못 피지 병신 새끼야. 학생들 담배 끄자. 이 아저씨가 기쁜형에 뭘 쳐박으셨나. 아 말 안 들려? 꺼지라고. 방학도 끝나고 기분도 X같은데 한번 뜰까? 목 입고 담배 피면 안 되지. 부끄럽게 하네. 아이스마로 우리 부모야? 선생인가? 티처? 담배 끄자. 아아아! 졸업식 날 실착난 선생 배탈하러 오는 거네. 맞네. 이봐. 아, 씨. 그 선생이랑 같은 입원실 쓰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그래요. 좋게 말할 때 담배 꺼라. 아, 얘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아, 그럼 어쩔 건데. 잘하자. 네. 대답해야지. 잘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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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새끼 뭐지? 나 진짜 당황스럽네. 아, 내 대박이야. 새끼 깡패 새끼야. 뭐야? 뭐하는 새끼야 저? 아, 오늘 일진 X같네. 근데 존나 멋있지 않냐? 완전 내 거 냄새나. 야 박은혜 너 너가 냄새나. 아이 씨발. 대놓고 또라이. 헐 저 깡패 새끼 진짜 선생이었어? 어텐션 플리즈. 나대기 선생님께서 병가를 내신 박시창 선생님을 대신해서 3학년 4반 담임을 맡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준비하세요. 네. 첫 담임이 3학년 4반이네요. 운명 따윈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참 가혹하네. 아, 왜? 그번에 무슨 문제라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아, 배우게! 작년
작년에 교감쌤이 애들 오열반으로 나눴거든요. 그나마 박시창쌤이 애들 잘 이어잡았는데 졸업식 날 일이 좀 생겨가지고. 여기가 3-4예요. 저, 잠시만요. 얘들아 안녕? 오늘 처음 보는데 아는 얼굴도 있네? 반갑다. 앞으로 잘하자 쭉. 1년 동안 싫든 좋든 함께할 내 이름은 까불다 맞는다. 자, 조용 조용. 너네들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놀리기냐? 놀리지 마라. 내 이름은 클, 대, 그릇, 기, 큰 그릇이라는 뜻이다. 자, 이제 출석 부를 테니까 이름 부르면 손 들어. 고유진, 권동재. 네. 넌 담배 끊어라. 네. 저 허쌤. 네. 그 오늘 그 개강 아니고 그 계약했잖아요. 네. 계약 파티 같은 거 안 하나요? 계약 파티요? 나쌤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런 건 대학교에서나 하죠. 아니 그래도 제가 온 첫날인데 한 잔 안 해요? 교사는 계약하면 바쁩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달라. 그래서 학기 중에 월차 이런 휴가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학기 중엔 회식 이런 거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 허 선생. 오늘 약속 있나 봐? 어? 또 소개팅? 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오늘은 누군데? 의사? 아님 변호사인가? 아 그런 거 아닌데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외국계 금융회사 펀드 매니저라나?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억지로 나가는 거라서. 억지로 가시는 거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고기를 안 먹어요. 자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교문까지 가방 들어드릴게요. 지지혜 선생님, 제가 볼 땐요 허영지 선생이랑 잘 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솔로시지. 왜 그래? 씨바 진짜. 아 근데 이거 이 보드복 진짜 예뻐. 아 뭐야? 사던가 이년아. 돈이 없어. 그럼 내복 입고 타세요 그냥. 얇아하잖아. 돈만 사. 23만 원이면 27시간 하고 35분을 일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주 5회 5, 4, 20 시급 얼마야? 8,350원. 일주일이면 16만 7천 원. 그럼 2주.
적금 떼고 세금 떼고 여러 가지 떼면 한 달. 니네같이 엄카 쓰는 애들이 뭘 알겠냐? 그럼 말던가. 나라야, 은혜야. 왜?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래? 뭐죠, 인생? 듣지도 마. 돌았나 봐. 예. 우리한테 털릴 은행이 있으면 거기 돈 맡기겠니? 그치? 아, 어디 한 방에 돈 벌 수 있는 데 없나? 아, 연예인들은 맨날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 아, 우리 반 이혜린이 연예인 지망생이니까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연예인이니까 할 수 있지. 근데 넌 연예인이 아니잖아. 야, 너 좀 어이없다. 네가 우리 예린이처럼 예뻐? 아니면 노래 잘해? 연기는 할 줄 알아? 나래야, 너 원래 자기 주제도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 야, 예린, 너 존나 재수없다. 원래 예쁘면 좀 재수없어도 돼. 가자. 제가 더 재수없지 않냐?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와, 저 씨발년은 무슨 이혜린 몸종이야. 뭐야, 존나 병신 같은 년이. 우리 경은이 알바가 필요하구나. 개꿀 알바 있는데 해볼 거야? 뭔데? 할 거야 말 거야? 언젠데? 오늘 밤. 얼마? 10만 원. 콜. 콜? 콜.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미친년아, 저 새끼들 뭘 믿고 알바를 해? 저 새끼들은 안 믿어도 돈은 믿어. 아, 이 돈에 환장하니 또라이 같은 년. 펀드는요, 이게 돈을 빵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지씨. 네?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뭐 펀드 재테크?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하긴 교사 월급 쪼개서 투자하는데 무리가 좀 있긴 하죠. 아, 그래도 여자친구는 그쵸. 제 직업상 돈 문제에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꽤 까다로워 보이세요. 이 맞벌이는 기본이고요. 요즘 시대에 혼자 벌어서 남들 쫓아가겠어요. 그쵸. 저는 결혼해도 일은 계속 하려고요. 퍼펙트. 잠시만요. 안녕. 아, 어르신 덕분에 나오시 잘만입니다. 아, 어쩔 줄 몰라. 이제 해봐. 아, 죄송해요. 중국 바이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맞벌이. 우리 여성분들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려고 교사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결혼하고 나면 영지 씨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제 월급 대부분을 펀딩에 넣으면 제가 평균 8%의 수익을 내거든요. 8%면 아주 높은 수익률이에요. 아, 제가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 하여튼 그렇게만 하면 10년 안에 수도권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혼수로 부동산을 해오진 못하고요. 부동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자산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네. 저도 결혼해도 일은 존나 하려고. 아, 생각보다 되게 거친 면이 있으시네요. 저희 애들한테 안 그럴 거죠? 저희 애들이요?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부끄럽네요. 영주 씨, 제가 급하게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요. 아, 네. 애프터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핸드폰이 없어요. 어디야? 괜찮아? 너무 아파. 나대기 쌤? 쌤이었어요? 아니, 부딪히진 않은 것 같은데. 아픈 데가 어디야? 아, 여기야? 쌤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변태
와우! 교통사고에 성추행까지 하시네. 나대기 쌤 좋댔네. 어떡하지? 학교 완전 빼박 미투카. 또 너희들이냐?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쭉. 에, 우리가 양아치예요? 우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있는데. 성추행을 하니까. 하니까. 영상으로 남기는 거죠. 아, 신선한 학교에 비투 선생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 괜찮아. 안 되겠다. 니들은 좀 맞자. 어우, 성추행에 폭행까지. 아, 이건 빼박이지. 적당히 해라. 진짜 이런 짓까지 하냐? 넌 빠져. 동자, 난 괜찮아. 엄마가 두부 사오라 했던 것 같은데. 야, 같이 가. 진짜 안녕히 계세요. 야, 야, 같이 가. 내 알바비는. 야, 이 미친 새끼들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야, 정남은. 네가 뭐랄 걸 짱이냐? 짱은 무슨. 저 그런 거 관심 끊었습니다. 새끼. 무지하게 범잡네. 동남은. 어? 예린아. 안녕. 안녕.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어, 나 완전 대박 좋은 일 있어. 그래? 뭔데? 이따가. 비밀. 이따 교실에서 애들 있을 때 발표할 거야. 뭔데? 나 먼저 알려주면 안 돼? 아, 안 된대. 그럼 너 이거 내가 애들한테 말할 때까지 비밀이다. 응. 진짜? 응. 약속? 약속할게. 아, 저 씨발. 나 했으니 와 아, 진짜? 대박. 잘해라. 야, 나 직접 찍은 거야? 야, 저 씨발 새끼. 야, 대한아, 너 남은이 존나게 까고 싶지? 어, 존나게.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겠어? 아이, 그건 안 되지. 너도 지잖아. 아이, 씨발라마. 무시하지 말자. 어, 미안. 나야, 빼. 안 돼, 우리가 저 새끼 때문에 쪽팔려서 학교 댕기겠냐? 어? 벌써 애 새끼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가 학교 짱이라고 소문났대. 아, 씨발 존나 가오상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만 해. 그냥 애들 싹 다 모아서 조사 벌라니까 그냥. 오케이. 우리 대한이가 수고 좀 하자. 내가? 너가. 내가 왜? 일단 가자잉. 내가 왜 하냐고. 너가 하지 누가 해, 병신 새끼야.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예. 허쌤, 좋은 아침. 아, 허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우리 반 정남원 있잖아요. 걔가 우리 학교 짱인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호봉도 낮은데. 하여튼 애들 서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거라면 제가 또 우리 학교 서열 10%는 다 꿰고 있습니다. 정남은 혈액형 B형, 키 180, 몸무게 68. 그 녀석이 꽤 잘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쭉 짱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철이 든 건지 어느 순간부터 일진에서 빠졌어요. 정남은이 이혜린 좋아하잖아요. 뭐 이혜린한테 잘 보이려고 일진 떠난 거거든요.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남자 뭐 그런 거죠. 왕관 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조성구와 백진환이 짱자리를 놓고 살벌한 기싸움을 하고 있죠. 지진 선생님, 왜 일진 애들 족보는 꿰고 다니세요? 혹시 걔들한테 찍힐까봐 미리 예방하시는 건가? 제가요? 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나대기 선생님, 선생 처음 하시니까 내가 노하우 하나는 알려는 드릴게. 일진 애들은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신경을 쓰지 마세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애들한테 찍히면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아니,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안 될 일이죠. 나 선생님 생각보다 용감하시네요. 싸움 좀 하세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근데 허쌤,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네? 아, 아니요. 왜? 어제 소개팅했던 남자가 별로였나 봐. 펀드 매니저면 연봉은 쓸 테고. 머리숱이 없었나? 아, 아니에요. 머리숱이라면 제가 또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씨! 진짜 조카 18색 색연필 어디다 뒀지? 나래야. 응? 뭔데? 와, 이 사람 SB 이진영 대표 아니야? 나 어제 SB랑 계약했어. 이진영 대표님이 나 완전 밀어주겠대. 야! 얘들아! 예린이 SB랑 계약했대! 봐봐. 진짜네. 아, 좋겠다, 예린아. 우리 예린한테 미리 사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곡 받았어? 음원 언제 뜨는 거야? 좀 있으면 데뷔하는데 니네한테만 특별히 먼저 들려줄게. 야, 나한테 첫 번째로 들려줘야 돼, 알았지? 야, 조용히 좀 해. 예린이 SB랑 계약했대. 근데 그냥 연습생 된 거 아니야? 그니까 연습생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연습만 존나 하다가 그냥 벌어지는 애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김나라!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이게 뒤질라고. 괜찮아, 맥도. 아, 이 씨발 재수 존나게 없네. 야, 잘해라. 담배는 빨러 가자. 나중에 보자. 야, 같이 가. 연습생에서 데뷔하는 게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 쟤 비유 개쩔었다 씨발. 야, 니네같이 사람들만 패고 다니는 찐따들이 뭐야겠니? 진짜 가짜나서. 이혜린 내기할래 씨발? 니가 뜨나 내가 서울대 가나? 야, 난 이 새끼가 서울대 간다 해 내 전재산 간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둘 다 나가리야, 나가리 알아? 야, 니네 졸라 웃긴다. 전부터 재수 없는 건 알았는데 오늘 재수 쩐다? 야, 나가리 다 다쳐 패기 전에. 너 지금 여자 때리겠다는 거야? 아, 진짜 최악이다. 야, 너 존나 재수 없어. 씨바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화장 바르면 존나 해가지고 씨. 야! 뭐란다고 짓거려. 아이씨! 예린아 괜찮아? 야, 새끼야! 남은아! 아이고 진짜. 여기가 학교입니까? 깡패 양성소입니까? 교실에서 폭력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폭행한 정남은이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 퇴학이요? 그건 안 됩니다. 교감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교칙에 따라 퇴학 처리하세요. 남은이가 또다시 사고를 치면 저도 같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교무부장 선생님, 지금 나대기 선생님이 제재했다고 편드시는 거예요?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아이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 무조건 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 선생! 그 애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전동휠인가 뭔가 그거 좀 그만 타고 다녀 좀! 아이씨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진한 애들이 정나무니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나대기 선생 환영식도 못했는데 이제 곧 송별식 하게 생겼네. 송별식은 꼭 갑시다. 그 나무니 태양 막아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일인데. 아닐걸요.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었는데 나쌤 좋은 선생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네가 지금 술 먹었다고 그러는 거요? 니들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말이오. 알바년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연?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하쭈. 너 지금 나한테 객이냐? 야 알바년을 알바년이라 그러지 그럼. 아르바이트년 영어로 해주래? 아 왔다. 허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벌써요? 잠시만요. 뭔데요? 아주 너 날로 보는 거냐? 알바라고? 니네 MLB가 너 여기서 일할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싸가 죽게 하라고?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하고 진단이야! 엄마 깜짝이야. 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니들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한 줄 알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아 영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제 과외쌤이 되어주십시오. 네? 나 쌤! 어디 가세요? 부탁이 그게 다예요? 아, 진짜. 사장 나오라 그래. 나요. 사장 나오라. 뭐야 새끼야. 너 안마 뭐야. 노라. 와 이 새끼야. 아, 야 나 노라. 에이씨. 이 새끼 봐. 너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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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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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대가린 정혜님! 귀엽네. 대가리가 두 개나. 야! 문어 다리가 모두 몇 개인 줄 아냐? 여덟 개 아닙니까? 무식한 생각. 열 개야 열 개. 문어 다리는 열 개. 근데 문어 대가리는 하나. 손발은 많은수록 좋아. 그런데 대가리는 하나여야지.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 간다. 쪽수라냐? 백진환이 저 돼지 새끼는 내가 확실히 제낄 수 있어. 아, 그치 그렇긴 한데 씨발 백진환을 제껴도 쪽수가 많으면 아이. 나훈아, 백진환이 그 새끼 나랑 다이다이 뜨면 족밥인데 아, 그 새끼 약에 빠져가지고 나 제끼려고 지금 쪽수 먹고 있다니까? 니 있어야 된다고. 니들 싸움에 내가 왜 끼어들어? 너 대가리 총 맞았냐? 야, 나훈아, 너도 백진환 패거리 싫어하잖아. 싫은 건 그냥 싫은 거고 니들 대가리 싸움에 난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 아씨, 계속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니도 걔들한테 시켰어. 그대로 두면 그 새끼들 니 뒤통수 무조건 간다. 그건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 야, 나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 싸우든 뒤지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 간다. 됐어. 쟤 어차피 이혜리 때문에 거절 못해. 아, 씨발 진짜. 가자. 금주에 먹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대기냐? 누구세요? 아, 이 친구 목소리도 모르네. 두기야, 두기.
대기 두기. 어? 어? 고등학교 단짝도 몰라보네. 어? 두기? 아! 학두기! 한잔 받아, 한잔 받아. 그래, 한잔 받아. 야, 대기야. 너 타이거파 짱이었던 상식이 알지? 박상식이. 아, 그 왜 그 우리가 삼식이라고 놀렸던 그 새끼. 야, 너한테 존나 처마한 새끼 있잖아. 그래, 그래. 응, 삼식이. 기억하지? 야, 그 새끼 요즘 뭐 하는 줄 아냐? 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 적 없다. 야, 그 새끼 졸업하고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지금 넘버 2래. 어? 야, 뭐 연장질 좀 하고 감옥 좀 왔다 갔다 하더니만 승진했나 봐. 어? 새끼. 그 버릇 못 고치고 그 길로 빠졌구나. 야, 송충이가 솔잎 먹는 거지. 안 그냐? 어? 오, 야, 너 말 잘하는데? 어. 야, 니가 국어 선생 해라, 씨. 그랬다? 아니, 근데 삼식이 얘기는 왜?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새끼들하고 얼마 전에 돈 모아가지고 이 고깃집 인수했거든. 응? 어, 이거 4천? 난 대출 껴서 5천. 너, 나는 장인어른한테 대출 했다. 그래. 뭐, 아무튼 우리가 수천 수억을 썼어. 근데 여기가 그 새끼 나발인 거야. 어? 야,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막 동생들 데리고 찾아오더라. 야, 처음에는 막 동창이네 어쩌라면서 막 매상 올려주더라고. 근데 슬슬 이 뽀찌를 뜨는 거 있지. 응? 아니 뭐 족 같은데 뭐 하는 수 있냐? 아니 일단 달란 대로 줬어. 근데 이제 와서는 이 가게를 내놓으란다. 응? 야, 뭐 들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야, 오랜만에 나 불러놓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아, 그게 그 너가 삼식 그 새끼 고등학교 때 발랐잖아. 어? 발랐잖아. 그래서 일진 조직 통합시켰고, 어? 야, 그럼 일단 그 삼식이 그 새끼가 너를 그냥 존나게 무서워하거든, 어? 그래서 말인데, 대기야, 너가 삼식이 좀 찾아가가지고 동창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얘기 한 번만 해줘라, 응? 대기야, 부탁 좀 하자. 너무 힘들다, 응?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야, 내가 뭐 돈 달래? 아 그래 삼식이 만나서 말 한마디 해달라는 건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 야 솔직하게 해서, 야 너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그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삼식이 그 자리 우리가 앉을 수 있었어? 어? 대기야, 씨발 우리 셋이 꼴 좀 봐라, 어? 야 까놓고 얘기해서 너는 이 바닥 쉽게 떠날 수 있었다? 왜? 넌 능력했는 아버지가. 나 먼저 간다. 여기 술값은 내가 계산할게. 야, 대기야. 뭐? 너 섭섭하다, 어? 너 혼자 좋자고 친구들 다 내 편인 게 책이냐? 너 많이 변했다? 나 이제 선생이야. 간다. 어, 여보세요? 어, 잘 지내지? 아니, 나야 뭐 방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지. 어.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 혹시 8년 전에 무명고 있었지? 어, 거기 학생들 이름 중에 나대기라고 기억하냐? 진짜? 야, 너 기억력 좋다. 전에 있던 학교 학생 이름까지 기억하고. 뭐? 아니 그런 학생이라면 잊을 수 없겠지. 그래? 알았어 고마워. 예린아, 왜? 너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영화 볼래? 영화? 내가 쏠게. 너 나 때문에 퇴학당할 뻔했는데 내가 보답해야지. 시간 어때? 아 시간 되지. 당연히 되지. 없어도 만들어야지. 그래. 너 금요일 약속이다 그러면? 응. 싶냐? 사진 당장 지워라. 우리한테 와. 그래 한번 지울게. 야 남은아, 너 퇴학당하고 싶어? 이번에는 나쌤 너도 실드 못 칠걸? 야 남은아,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라. 이번 주 토요일이다. 아이고, 싸움의 신께서 왕림하셨네. 나 선생 고등학교 담임이 내 친구입니다.
나 선생 학창시절 무용담을 줄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무용담이요? 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 어땠는데요? 무명고 전설의 일진탑! 어제 그 정나무니하고 백진한 애들이 싸움을 하게 된 것도 다 나대기 선생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안 그래요, 나 선생?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진한 애들을 나대기 선생이 두들겨 패고 애들이 억울한 마음에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나문이 나서서 나 선생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애들이 정나문한테 덤볐고 그러다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거죠. 나대기 선생이 뭘 믿고 일진 애들을 안 무서워하나 했더니 본인이 일진이셨네. 애들 싸움질 가르치려고 기간제 교사 응모하셨나 봅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결정했냐? 토요일 백진한 애들 제끼는 것만 하는 거다. 그 뒤엔 나 빠지는 거고. 걱정 마. 그 양아치 새끼들 제끼는 거 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됐고 토요일 몇 시에 어디로 가? 성남교로 와. 야, 근데 걔네들 졸라 많아. 우리가 쪽수로 밀리는데. 아이씨 찾겠지. 걱정 마. 남은 이 새끼만 있으면 돼. 야, 이경은 너 또. 아, 쌤 아니에요. 대박. 진짜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뭔데? 만원. 5천. 허허허 제법이네. 얘기 좀 하자. 이유가 뭐야? 양대한을 그렇게 때려놓고도 분이 안 풀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이번 일에 끼면 진짜 안 된다. 네가 끼면 싸움이 너무 커져. 쌤, 지난번에 태양 막아주신 거 고마운데 그거 공갈협박 막은 거랑 주고받았다고 쳐요. 이제 쌤이랑 저랑 서로 빚진 거 없으니까 그만 관심 꺼주세요. 내 말 들으면 이번 일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잘 생각해봐.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나무나. 자기야. 뭐지? 이놈 새끼. 너 아직도 애들 패고 다니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애비 속일 썩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선생이 돼서도 그러고 다녀?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너 앞으로 내 눈앞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라. 창피해서 아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이고, 이게.
나쌤. 나쌤? 그 수아. 아, 예. 뭐가 그렇게 재밌냐? 아, 토요일에 조성구랑 백진환이랑 한판한대. 진짜? 조성구가 백진환 패거리 싹 패주면 좋겠다. 우리 예린이 학교생활 편하게. 맞아. 응. 나도 조성구가 했으면 좋겠다. 맞아. 예린이 몸종들. 뭐라고 저 씨부렸냐? 어? 뭐라 씨부렸냐고. 귀구멍 열고 잘 쳐들어. 조성구 걔. 족밥이야, 족밥. 어? 야, 씨발년아. 이게 아니야. 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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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말려! 씨발. 누나, 아, 이런 이런. 아, 씨발야. 3년이 족밥에 족밥을 했냐고. 하, 씨. 씨발년아. 나 경찰에 갔구나! 야, 나 씨발년아. 아우, 씨. 왜? 둘이 싸움 중? 아유, 누나 잘 바라네. 어? 왜? 멋있어. 왜? 야, 왜? 뭐야? 야, 진짜야? 왜 그래? 아, 진짜야? 네. 아, 저 신발이라며, 진짜, 이 신발. 오, 씨발, 뭐하고. 장난이야. 아, 누나. 어, 1교시 내 수업이지. 자습하자. 교감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십니까? 토요일? 왜요? 골프 약속이 있는데. 그게 저랑 꼭 가보셔야 할 때가 있어서. 개발이 골프 취소. 토요일 날 봅시다. 뭔가 수상하고 음산한 기운이 주위를 막 맴드는 것 같은데 나만 느끼는 건가? 그러게요. 저도 뭔가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 네? 불금인데 약속 있으세요? 아, 왜요? 없으시면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지금은 좀 다음에 같이 하시죠. 아, 고기 안 드세요? 네, 저 지금부터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럼 샐러드바 어떠세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사적으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해요. 허 선생님! 네? 혹시 나대기쌤 좋아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나 선생! 월요일이면 학교 그만두게 될 겁니다! 괜히 허물 켜지 마시고! 그 기생오라비 같은 자식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더 훨씬 남자답고 멋있지! 천원이요. 감사합니다. 쌤 잠깐만요. 그 할 말이 있는데. 어, 그래. 아, 그 you
우리 집이야. 그래. 덕분에 영화 잘 봤어. 정남은 너 나중에 내 매니저 할래? 매니저? 응. 나 데뷔하면 소속사에 너 추천해줄게. 네가 내 보디가드 하면 좀 든든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데뷔하면. 아니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진짜 열심히 몸 만들고 있거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속했다? 어? 어. 그래. 들어가. 가. 매니저. 야, 너 씨발. 너 그 사진 자꾸 보낼래? 미안.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 좀 싫어하시겠지? 그치 그치. 바쁘겠지 레지던트인데. 나도 알아. 나 때문에 오픈한 거. 나도 존나 아쉽다. 간만에 의사였는데. 어? 미안. 그 신경 써줘서 고마워. 들어가.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우와, 존나 반짝여. 불금에 별 볼래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별 보러 가는 거였어요? 저 헛된 소리 안 한다니까요.
화성이요. 화성이요? 와, 화성을 볼 수 있구나. 가깝잖아요. 어두워서 그렇지. 화성이 영어로 마스잖아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까 본 금성은 비너스, 미의 여신. 그건 화선생님이요. 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 마스랑 비너스랑 연인이었다던데. 내일 나무니한테 가실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경은이한테 들었어요. 나쌤, 거기 안 가시면 안 돼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척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기 저 별들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건 자기 궤도를 돌고 있어서래요. 자기 궤도를 이탈하면 추락하고 파괴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일탈을 했어요. 파괴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절 붙잡아준 쌤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시 제 궤도에 올려주셨죠. 예, 그 쌤한테 배운 거 제가 선생이 됐으니까 제가 가르쳐야죠. 그래요. 하세요. 아, 증거 사진 찍어야죠. 아이고, 무슨 사진 공모전 내십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 역시 교감 선생님께서는 현명하십니다. 근데 안전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 장비요? 예. 아, 걔들이 워낙 난폭해서요. 박시장 선생님 당한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싹 준비를 해뒀습니다. 좋네요. 주세요, 안전장비. 네. 예? 아, 그 체육용품 보관실에 있는데? 아,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좀 무거운데? 아이고, 우리 지선생 하시는 일이. 시간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 예.
저기요! 아유 진짜! 아 행정실에 좀 빨리 전화 좀 해봐요 좀! 예예 예. 근데 제가 요금제가 끝나서 가지가지 하십니다 아주. 조성구 이 새끼야! 아유 씹다꾸리 돼 존나게 웃기네. 성구야 아니 족밥인 줄은 안 알았는데 진짜 개쌍 족밥이구나? 야 미친년아 입 닥쳐. 병신같이 사람 한 마리 데리고 와서는 씨 씨발년이 씨. 무슨 일이세요 경험 선생님? 별일 아닙니다. 도대체 여기엔 왜? 빨리 갑시다. 아, 고생하십시오. 남은이 멋있는 척 존나 하더니 아... 아니다? 잘 됐네. 아니 저번 일 때문에 우리 애들이 존나 빡쳐있거든. 우리 남은이 내가 잘근잘근 밟아줄게. 그치? 아! 얘들아 차! 안 왔어요? 학생 엄마 여기 왜 있어 엄마? 학생 아비 치가 떨려 내가 이 새끼 그냥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마. 나 새끼가 어디서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새끼가 대가리를 디밀어. 니들 새끼들아 내가 엄마 새끼야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엄마 이거 날로 두게 생겼어 이 새끼들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아니, 여기가 아닌가? 아 나 이 새끼들 그냥 야 엄마 진짜... 야 야 이 새끼들 이 동네 뭐야 이 새끼들 아니야 다 알바다 알로 보더니 이놈의 저 새끼들 나를 알로 보 양계장이야 뭐야 여기 이 동네 씨발 진짜. 지금부터 한 놈이라도 움직이면 니들 다 죽는다. 나 니들 선생이야. 아, 씨발 진짜. 쌤, 저희 쌤이라고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너무
동재야, 엎어. 갑니다. 선생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새끼는 내 손에 죽는다. 이제 좀 밸런스가 맞겠는데? 저 이제 좆됐어요. 예린이랑 잘 되고 있었는데. 애들 싸움 다 끝나고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젊었을 때 붕붕 날으셨다면서 한번 날라보세요. 날라본다 내가 아주 그냥. 어때 버스 타고 오세요? 두고 봅시다. 대기야, 수고했다. 쌤! 쌤. 쌤! 고맙습니다.
너 지난 주말에 또 싸웠다며? 아 그게 어쩔 수 없이. 잘했다. 달아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 저기 보이는 저 터가 새로 들어설 학교 부지다. 잘 봐둬. 알았어 이 자식아. 어쩌 어이씨 자식.